저는 안심부터 진짜 너무 더워요. 이거 옛날에 운동할 때 쓰던 건데 그래도 이마에 흐르는 땀을 잡아주니까 엄청 편해요. 오늘은 새 텐트 가지고 왔어요. 사실 원터치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이게 와디즈 펀딩으로 옛날에 구매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배송이 왔어요. 휴가 전에 배송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피칭해 봐야 돼 가지고 전 오히려 아예 이렇게 땀으로 샤워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상쾌해. 더워 하지만 상쾌해. 그리고 여기가 그늘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땀은 막 흘러도 여기가 엄청 뜨겁거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좋네. 팩이 들었겠죠? 어우 씨, 팩이 엄청 무겁구나. 아, 폴대 팩이 아니라. 오늘 비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좀 더워 죽겠는데 탑구까지 쳐야 되나 그거 엄청 고민이에요. 셀룰라이트라고 아세요? 코빅에 나오는 거 홍윤아랑 이국주랑 해서. 아, 시원해. 자 이제 텐트 설치해볼게요. 카메라에 벌이 앉았습니다. 싫었죠? 들어가야겠어요.
또 누워있고 선풍기 하나 2개 밖에 햇빛이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약간 좀 쉬고 이따 나갈게요. 여기 지금 에어매트하고 요거 침낭하고 베개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제가 있는 쪽에서는 살짝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블 플러스 원 고기 광고를 했었는데 토마호크 먹을 때요. 근데 이번에 그때 너무 잘 먹었다고 한 번 더 티본 스테이크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완전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신나요. 이거 완전히 뭐랄까 고기 모델이 된 것 같달까요? 하지만 이번에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고기 구워보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티본 스테이크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고기만 먹으면 혼자 많은 양을 먹으니까 약간 질릴 수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고기 먹고 반틈을 좀 다르게 요리해서 먹어보려고요. 그럼 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시즈닝을 안 하고 올리브유에 이렇게 딱 굽고 소금간만 할 거예요. 왜냐면 시즈닝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자체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시즈닝 없이 올리브유하고 소금간만 해가지고 구워볼게요. 이번에는 이걸 가져왔어요. 요거 이용해서. 그리고 제가 캠핑 초반부터 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좋아하는 800도씨 팬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 24cm인가? 24cm 짧은 팬. 올리브유도 있습니다. 올리브유 소금 여기 있고 후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티본은 이쪽이 안심, 그 다음에 이쪽이 넓은 면적이 채끝 등심이에요. 고기는 약간 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팬 아까 좀 넘쳤는데 요 팬에 지금 딱 들어가게 맞네요. 이제 고기는 썼어요. 지금 남은 열로 데펴지고 있어요. 이건 고수, 고수고 파슬리. 양파는 잘게 썰어야 돼요. 파하고 고수하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놓으면 돼요. 저는 고기 먼저 먹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눈으로 먹기 끝이에요. 저는 안심부터 먹어볼게요. 오! 완전 달렸어. 보이시죠? 이 정도 빨간 거 먹기 시작한 것부터는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잘 구워졌어.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해 먹는단 말이에요. 팬으로 굽기에 달인 일이죠. 안심 부위가 티보는 좀 작아가지고 너무 금방 순삭이야. 일단 술을 더 따르고요. 이거 티본 스테이크는 미국산 소고기예요. 근데 상위 두 번째 미국산 블랙 앵거스 초이스 등급의 원육으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냉동 진공 포장 작업 후 보내드리는 그런 고기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등심 갑니다. 이거 진짜 두께 보세요. 크기도 크기지만 두께.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막 미국 영화 같은 데 보거나 하면은 두꺼운 스테이크 썰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약간 이 두꺼운 스테이크는 여행 같은 느낌의 그런 로망이 있었어. 부자된 느낌이랄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두꺼운 소고기 이렇게 먹거나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고 좀 이상해. 성공한 느낌 들어. 이건 이제 토끼에다가 넣어서 먹을 거는 좀 빼놓을 거예요. 750g인데 뭐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그 시즈닝 가루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뿌려서 드셔보시고, 저처럼 여러 번 드시는 분들은 안 뿌려서도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해놓은 거에다가 이거를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보통 케밥 이렇게 뭐라 그래? 그 또띠아 쌈? 이런 거 할 때 고기향 찍잖아요. 근데 혼자 먹으면 좋은 점은 뭐야? 많이 먹으니까 행복해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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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아 저 요즘에 그 코빅 셀룰라이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혼자 신나버렸네. 아니 그 날씨가 기상청은 비가 온다 그러고, 그냥 또 날씨에 다른 걸로 보면 비가 안 온다 그러고, 이제 안 오네요. 기상청도 뭐야? 난 기대했잖아. 저녁에 비 오기를. 너 뭐야? 너 왜 나한테 설레임만 주고 떠나가니? 비 안 와. 나쁜 거. 진짜 맛있어요. 제발 3세의 느낌이랄까. 그 느낌이 뭔지 모르잖아 원래.
어머, 진짜. 맛있어. 샐러드 먹을 때 아보카도 뭐 고기 이렇게 다 넣어주잖아요. 잘 어울려. 토르티아는 여기다가 토르티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요렇게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을 것 같아. 고수 좋아하시면, 오! 고수, 양파, 아보카도, 고기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먹어지네. 진짜 너무 구웠나? 이야, 애인이랑 먹지 마. 남편?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인간적으로다가 많이 살아요. 에보카도 다 너무 커. 어쩌떡겨. 스리라차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진짜 먹고 싶을 거야. 이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진짜 잘래요. 빨리 자야지. 빠빠이. 내일 봐요 여러분. 뿅. 해가 점점 들어와요.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밥도 먹고 갈 거거든요. 밥도 먹고 아침에 리얼 파차 이렇게 약간 갈색물 요런 안 보여 안 보여.
오늘 워터저그 스탠리 거 들고 오려다가 제가 스탠리 거 워터저그 옷도 사줬단 말이에요. 이거 커버. 근데 되게 예뻐졌는데 들고 오려다가 여기 약간 계단 차를 바로 옆에 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냥 좀 부피 작은 애들로 선택하다 보니까 얘는 살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근 불편. 오늘은 예전에 먹고 남겨뒀었던 거 냉동실에서 꺼내왔어요. 이거 짜글이에다가 햇반 같이 비벼가지고 진짜 짜글짜글한 밥으로 아침 후딱 먹고 빨리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빨리 밥을 먹어봅시다. 또 먹고 안에 가서 인사해야겠어요. 너무 더워. 여러분 저 정리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땀이 씻고 나왔는데도 또 엄청 흘렀어요. 어제 라이브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캠핑도 어제 즐거웠어요. 근데 다음에는 꼭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건 아니야. 머리에도 이게 나뭇가지. 여러분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워. 안녕.